게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 이게 진짜 한마디로는 솔직히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스매싱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점프, 스쿼트 훈련도 해야 되고, 대퇴근도 있어야 되고, 기립근도 필요하고, 복근 훈련도 필요하고, 3등은 뭐 이거 다 필요해요. 3등은 그 상태에서 그거를 모든 게 다 그 조합이 된 단 상태에서 임팩트를 잘 맞춰야 강하게 가는 건데, 사실 뭐 지금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많이 해보는 게 첫 번째고, 예,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통 이제 점프를 하면서 때리잖아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점프를 못하니까 발을 바꿔서 많이 때리게 되시는데, 잘못되게 치시는 분들이 옆에서 좀 많이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타점이 약간 옆에서 때리시거나 또는 이 뒤에서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매싱 같은 경우 손목을 많이 쓴다는 개념보다 어깨 쪽으로 많이 이렇게 휘둘러서 때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 또 사선으로 대각인 부분에 놓고 타점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로, 야구공을 치면 이게 멀리 나가겠어요? 아니면 이게 멀리 나가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후자가 멀리 나가겠어요. 그리고 각도도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약간 앞에다 놓고 했을 때도 멀리 똑같은 거로 들어가면서 스매싱을 이렇게 때리는 게 좀 각도면이나 파워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한번 100개만 보면은 이렇게 때리는 게 좋아요. 근데 유행이 잠이 앞으로 뒤로 더 먼저 나와서 앞에다 놓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라켓도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에 드실 수가 있으니 먼저 들고 있고 앞에 놔두고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이 뭐 팔로 하는 운동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발로 하는 다리 발라야 좋은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놔두고 좋은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때리는 거라, 이렇게 때리는 거라, 이거라, 뭐가 무서워. 이게 딱 잡아버리면 드롭을 하거나 뭘 해도 좋거든. 아, 근데 이게 나같은 거. 이거는 안 좋아. 드롭을 해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빠지가 이렇게 가니까, 이미 이렇게 하면 하니까 상대가 겁을 먹잖아. 그 타입이지.